보내줍니다. 네. 자, 오늘 매치업이 어떻게 될지 여기도 좀 미스매치가 났어요. 자, 아반두의 공격을 윤원성이 수비하고 있고요. 코너에서 문수곤이 던집니다. 돌아 들어갑니다. 네, 아반두 선수가 미스매치를 적극 활용해서 돌 보면서 레이업까지 성공시키네요. 예. 자, 지금은 더블 스크린이에요. 자, 이런 더블 스크린이 일어나면 자, 지금 하이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맞지 않았습니다. 우세겐 아반두 점퍼 들어갑니다. 지금 세 개째 성공시키는 KGC인데 적극적인 수비가 안 되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커닝엠입니다. 수비에서 공격에서도 커닝엠이 강력한 보여줍니다. 아반도 재차 공격 시도해요. 아, 지금도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스피드가 남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, 파울을 유도해내는 아반도. 아, 정말 링 안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올사전에서 볼 수 있는 덩크슛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2쿼터 초반에 LG는 커닝엠 그리고 KGC는 아반도 선수의 컷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. 첫 번째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았고요. 두 개가 모두 그래서 지금 서로 지지 어허, 않아요. 어허, 예. 네, 지금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정말 저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관중들이 볼 때는 좀 재미난 광경이에요. 예. 자, 지금 또 붙죠. 불구하고 보시죠. 지금은 이건희 선수와 아반도 선수의 매치업 과정이고 네, 지금 서로 지지 않아요. 아, 지금 서로 심판에게 파울을 안 하겠다고 두 손을 높게 들면서 가슴을 들미는데 예. 아, 정말 기싸움 재밌네. 점퍼입니다. 안 들어갔어요. 202. 아, 네, 이로써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. 윤원상 앞에 떨어지면서 이제 네. 양팀 선수들이 남은 시간을 받아들이고 네, 있습니다. 5연승을 하면서 아주 좋아하는 LG 선수들이고요. 아.